터질 듯한 환호 젤을 안목 챙겨 Ring ring 울려와 갈라워 머릿속에 알람 Ring ring 울려와 조이 형한테 카메라 주고 아침부터 조이스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투 비엘리스 안녕하십니까 와 에이 1위 후보 에이스 조이들 덕분에 데뷔 후 첫 1위 후보 더쇼 조이스 후보에 와 와 저는 그 딱 그 방송 영상을 봤는데 찬 씨가 제일 감격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서 제일 감격했어요. 어디요? 더쇼 초이스 노민이라고 이렇게 딱 그게 뭐예요? 저희 무대 그러니까 에이스 이렇게 뜨잖아요. 아 왼쪽 그 우리 무대에서 상단에 거기 딱 옆에 더쇼 초이스 노민이 딱 1위 후보 딱 써 있는데 아 저도 아. 이렇게까지 좀 후보로 이렇게까지 느낌이 올 줄 몰랐는데 그 마지막 저 엔딩 무대 서실 때 네. 진짜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희는 뭔가 확실히 뭔가를 막 기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근데 좀 많이 워낙 굉장한 선배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무대 그냥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 뭔가 벅차오르고 긴장되더라고요. 뭐 1위 하는 게 좋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네. 약간 저희 딱 오늘 그 이제 세트 짓고 나서 무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선인장 무대 처음 할 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맞아 이제 1위 후보도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아 우리가 많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1위 못한 건 당연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후보 할 수 있었던 거에도 정말 큰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는 그 사전 투표 1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해도 너무 저는 아, 되게 저는 아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성공했다 약간 이 생각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초이스 후보라는 걸 생방 아 그 산녹하기 전에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 끝나고 끝나고 알았나요? 끝나고 끝나고 도깨비 사전 녹화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실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후보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사전 투표 1위 했어도 잘해봤자 한 4, 5위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도 후보에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조이스 덕분입니다. 박수 치십시오. 아 감사해요. 조이스 진짜.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제가 이번에 V앱에서 너무 일단은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이번 활동을 같이 즐기는 게 이번 목표고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무대 제작도 하고 골든구스까지 하고 이렇게 두 곡하고 초이스 1위, 초이스 후보까지 올라가니까 네. 뭔가 오늘은 진짜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와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음악방송에서 두 곡 하는 것도 또 이제 국내 음악방송에서는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그냥 많이 느낀 게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앨범을 매번 이렇게 내면서 사실 뭐 한 번에 빵 이런 거는 진짜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냥 초이스랑 에이스랑 같이 그냥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좀 볼 때마다 되게 기뻤었는데 이번 앨범도 그거를 또 이뤄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 더쇼 초이스 후보 1등 후보라는 그 자리를 올려주려고 초이 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도 많이 느꼈고 오늘 그리고 그만큼 사실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진짜 뭐랄까 보람차기도 하고 팬분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다음 앨범이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냥 모르겠어요. 오늘 되게 사실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되게 감개무량한 날인 것 같아요. 사실 차이가 그 저희 이제 초이스 이제 후보 올라가고 멤버들한테 이제 갑자기 저 너무 수고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제 아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고생 많았다라는 이제 의미인 거를 이제 다 아니까 아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대 딱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전체 출연자 이제 그 하잖아요 마지막에 엔딩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제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저한테 주시는데 이게 뭐요? 뭐죠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처음 받아보니까 1위 후보도 처음이니까. 근데 아 1위 후보는 1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1위가 되면은 소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기분이 제가 요즘 방송국은 사실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진짜 제 긴장이 막 이렇게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이제 멤버들을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와 이게 우리가 그래도 팬분들 덕분에 진짜 멀리 왔구나 잘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냥 그 카메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초이들 진짜 우리 초이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밤낮으로 진짜 동훈이 형 말대로 밤낮으로 투표해주고 잠 못 자가면서 응원해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컴백 이래 최고의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저희가 근데 되게 이번 앨범 되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모든 앨범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네. 근데 뭔가 이번에 뭐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 우리가 그렇죠.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약간 되게 보람차고 되게 그거 열심히 한 만큼 그거에 만한 초이스에게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점이 가장 기분이 좋았고 다음 앨범을 뭔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재밌게 더 열심히 초이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떳떳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더 준비할 것 같고 So proud of you guys.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막 댓글에 1위 못 시켜줘서 미안해라는 댓글이 있는데 진짜 그런 마음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혀 진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마음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고 이런 마음으로도 앞으로도 훨씬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처럼만 에이스를 응원해 주시고 에이스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만난 보답을 해드리고 무대로서 답해드리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 뭐야 브이앱도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그 투표 1위 한 것도 에이 막 거짓말 이랬었는데 투표 1위 했다는 말 듣고 솔직히 진짜 너무 막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 있었고 진짜 감사했고 막 에이스가 정말 뭐랄까 많은 일도 있었고 팬분들이랑 많은 추억을 나눴고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는 그 이상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타운 투표 1위 해서 저희가 팬분들의 사랑이 진짜 이렇게까지 왔구나 라는 걸 딱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뒤로 또 이렇게 후보까지 올라갔다는 게 약간 그 사랑 뭐랄까 그 사랑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이상의 것을 뭔가 오늘 초이들한테 받은 느낌이고 멤버들끼리도 그걸 느낀 느낌이고 회사한테도 되게 고맙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렇게 저희를 낳아준 뭐 가족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 솔직히 팬분들이 해준 역할이 굉장히 크죠. 저희를 위해서 진짜 뭐 준이 형 말한 대로 밤낮으로 이렇게 노력 많이 해줬고 동훈이 형 말한 대로 밤낮으로 노력 많이 해줬고 저희를 항상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랬다는 게 네, 너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좋았어요 솔직히. 아 저는 사실 옛날엔 모르겠는데 좀 요즘에는 아 그래도 1위도 안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근데 진짜 약간 막 그냥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고 뭔가 너무 이제는 그랬는데 오늘 막상 엔딩 무대에서 보니까 만약 진짜 1위라도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 다 내가 아버지가 봤을 때 아니 진짜 눈물이 진짜 우리면 어떡하지? 아 이게 눈물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1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진짜로 큰일 날 것 같아. 저희 그래도 만약에 진짜 나 만약에 1등 하게 되면 나중에 1등 하게 되면은 팬분들을 위해서 앵콜 잘 불러줘야 됩니다. 아, 예. 삐살이 나면 안 됩니다. 저희 Turn me up, they can hear this. 네, 잘 불러줘야 돼요. 원래 저희가 이게 후보가 올라가면은 1위 공약을 세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찬이가 이걸 제시했는데 물구나무 1위 하면 한 명씩 각자 파트 때 물구나무 서서 노래하기를 1위 공약으로 세웠었는데 아 근데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찬이가 만약에 다음에도 1위 하면 그걸 또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옆에서 다 잡아드릴게요. 노래할 수 있게. 아무튼 오늘 너무 초이스에 고맙고 오늘 진짜 근데 엔딩 무대 썼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렇게 앞에 여러분 초이스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초이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활동 때는 굳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또 후배 올라서 초이스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이 기분을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오 형은 뭐 오늘 어땠어요? 저도 다 똑같은 기분이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확실히 그 항상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서면은 뒤쪽에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저희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그래도 앞에서 서 있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앞에서 같은 이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걸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크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도 커가지고. 아 근데 사실 엔딩 무대 때 저희가 일부러 뒤에 간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일부러 약간 좀 일부러 뒤에 가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치. 네, 그냥 좀 있죠. 네, 그런 네. 게 그냥 뭔가 뭐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뒤에 가서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은 뭔가 그냥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되게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짧게 말하면 그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진짜로 기쁜 일, 슬픈 일 다 같이 겪었지만은 뭐 정말 오랫동안 함께해준 초이들도 있고 최근에 같이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하게 시작하게 돼서 초이스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저희를 너무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앨범이 사실 공백기가 저희가 최대 길게 두 번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10개월 그리고 언더커버 내기 직전에 과연 1년 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연차로는 지금 4년차인데 어떻게 보면은 4년차에 비해서 보여드린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받고 또 지금도 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멤버들끼리 우리 좀 너무 늦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준비하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저희 스스로 의심이 들 때 그거를 좀 아니다 항상 너희는 지금 충분히 완벽하고 앞으로 비전이 훨씬 넘치고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다 너희들이 최고다라고 항상 말해줬던 게 팬들이었어서 와 그게 진짜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의지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막 앨범 하나를 준비할 때도 진짜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이걸 나오기까지가 정말 힘든데 정말로 그 여러분들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 응원 한마디 편지 한통 진짜 보면서 열심히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컴백해서 활동을 하고 네, 다행히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믿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앞으로 더 믿음에 보답하는 그런 다섯 명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에이스는 에이스는 오늘로 인해 뭔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이스도 에이스도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더 열심히 즐기면서 화이팅! 행복하게 무대하고 활동합시다. 알겠죠? 한 걸음 더 나가. 아 진짜 나 오늘 뭔가 후련하다! 이제 활동 시작했는데 벌써 후련하다. 오늘은 퇴근길이 아, 되게 아름답네요. 아 진짜 아 이제 뭔가 근데 좀 에너지를 더 좋은 기운을 오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활동 때는 마무리할 때까지 어, 이 기분 그대로 에, 이 텐션 그대로 저희가 에, 놓치지 않고 또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는 진짜 연습하러 가는 길이 아름답다. 누가 그랬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맞아요. 에, 그 말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스는 매번 무대마다 발전되는 자유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실 이 말 해주고 싶어서 그냥 가는 길에 불려 전화기. 맞아요. 여러분들 어 그냥 뭐 다른 것보다는 요즘 이제 저희도 차 안에서 지금 이제 얼굴 보여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을 때 이렇게 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와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 세계에 계신 초이스 여러분들, 저희 이 지금 우리 이 영상 안에 있는 우리끼리라도 마스크 잘 쓰고 다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항상 잘 끼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창문 잘 닫고 비 조심하고, 그리고 마스크 진짜 마스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저희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그 앞에 섰을 때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마스크 항상 잘 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꼭 만나요. 좋아요. 그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는 진짜 앞에 서가지고 진짜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고 인사하고 윙크하고 다 해줄게요. 좋아요. Thank you, Choice. We're so 여러분. proud of you. 오늘 짧았지만 에이스 덕분에 여러분들도 행복하셨다면 저희도 모두 만족을 하고, 오늘 잠들기 전까지 기분 좋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스케줄을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남은 마무리 이제 스케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조심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행복한 밤 되시고요. 이따가 저희는 또 SNS로 인사드릴게요. SNS 뭐 연습 파이팅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저희들. 좋은 밤 되자. 사랑해. 사랑해. 이따 봐. 안녕.